안녕하세요, 달팽타입니다. 오늘은 시크릿 주주 아바타 피규어 샤샤로 손거울 만들기 해봤어요. 사실 주주가 가장 많은 요청을 받았는데 지난번에도 핑크핑크하게 만들어봤으니까 이번에는 좀 다른 색을 만들고 싶어서 샤샤를 준비했는데요. 가격은 3,580원. 인터넷으로 구입했고 약간 귀여운 동글동글한 샤샤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태코 생크림. 오늘은 주황주황한 색들로 두 개 준비했고요. 이번에는 좀 깔맞춤한 느낌을 없애기 위해서 파츠는 노란색 위주로 구입해봤어요. 오늘도 배치 연습부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샤샤가 거울에 반 가까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파츠가 많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작은 파츠들은 생크림 짜고 보여드릴게요. 먼저 투명 생크림을 이용해서 바깥 라인을 꾸며줬는데요. 저는 지난번 아이엠스타 거울처럼 꾸미려고 한 건데 제가 잘못한 건지 투명 생크림이 불량이었던 건지 나중에 막 물처럼 녹아내렸어요. 딱 이 상태로 마르길 바랬던 건데 보니까 은근 녹아내린 것도 괜찮더라고요. 이번엔 데코 생크림인데 오늘 정말 왜 이러는지 이것도 사용하려고 보니까 처음에 물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전혀 달라지는 게 없어서 물기가 다 나올 때까지 짜주고 다시 사용했어요. 물기를 빼주려고 너무 많이 짜버렸더니 투명 생크림 안으로 한 줄 돌렸을 뿐인데 이미 반 이상 사용했더라고요. 정말 애매하게 데코 생크림이 남은 상태라 한 줄 더 돌리긴 힘들 것 같아서 그냥 너무 작게 짜준 것만 더 채워주고 주황색 데코 생크림을 마무리했는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운데는 지난번 희나 거울 만들고 남은 노란색 데코 생크림으로 꾸며봤습니다. 이제 샤샤부터 올리고 파츠들로 거울 꾸며줄 시간인데요. 편집하다 보니까 투명색 생크림은 주황색 데코 생크림 짜줄 때부터 녹기 시작하더니 파츠 붙여줄 때는 아예 형태가 사라져버렸네요. 이번 거울은 세로로 긴 거울이다 보니까 파츠가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갔는데요. 다른 거울들에 비해 너무 조금 사용된 것 같아서 막 구석구석 억지로 더 넣어봤어요. 작은 파츠들까지 올려준 다음에는 더욱 귀여운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스프링클까지 뿌려줬는데요. 이게 투명 생크림 쪽은 안 들어가게 뿌리려고 하니까 너무 한쪽으로 뭉치길래 그냥 솔솔솔 뿌리고 투명 생크림 쪽에 붙으면 핀셋으로 떼어줬어요. 마지막으로 무지갯빛 나는 큐빅까지 올려줬는데요. 생크림 짜면서 이번에 망했네 했는데 오, 생각보다 예쁘게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피규어에 들어있던 하트 스티커를 포인트로 하나 붙여줬는데요. 앞에도 하나 붙일까 했는데 핑크색 아니면 왠지 안 어울릴 것 같아서 그냥 뒤에만 붙여봤어요.
어때요 여러분? 샤샤 거울은 또 색다르죠? 이번엔 투명 생크림 많이 녹아있어서 이틀 정도 말려봤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틀 말린 샤샤 손거울인데요. 투명 생크림 부분이 아직 덜 말라서 만지면 지문 자국이 남더라고요. 그래도 생각보다 정말 예쁘게 잘 나왔죠? 아이엠스타 희나 손거울하고 비교하면 완전 다른 느낌의 거울이 되었는데 우연하게 만들어진 것 치고는 샤샤 손거울도 색다른 느낌도 있고 제 마음에는 쏙 들더라고요. 근데 자꾸 만지다 보니까 지문 자국이 좀 많이 남아서 투명 생크림으로 보수 작업을 해줬는데요. 아마 며칠 더 말리면 지문 자국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